뭉치의 개팔상팔. 본인은 의견이라 생각하시는데 저한테 약간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. 제가 뭐 돈독이 올라가지고 라이브 두 번 할 거를 영상 세 번 하는 게 훨씬 시청자들한테는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분이 계셨는데, 제가 라이브 이 한 시간하고 한 시간 반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어차피 뭐 제가 뭘 이 라이브를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냥 시간 되면 켜는 거거든. 그래가지고 여러분 채팅 올려주는 거 보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씹으는 거란 말이야.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도 있고, 뭐 누군가가 본인을 이유 없이 근본 없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욕할 때도 있을 거야. 근데 저도 지금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게 뭐냐면, 제 호주머니에 500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? 난 분명히 500원짜리를 꽉 쥐고 있어. 근데 아무 놈이 와가지고 뭐 500원이 아니라 한들, 300원이라 한들, 아니면 1000원이라 한들, 제가 제 500원 가지고 있는 거는 제일 확실히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. 그러니까 난 말 아니 둘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내가 내를 제일 잘한다 약간 요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본인들도 어디 막 누가 뭐 일이 잘 안 풀렸다든지 뭐 누가 뭐라 한다든지 이렇게 잘 안 풀리실 때 본인 호주머니 500원짜리를 꼭 쥐고 계십시오. 특히 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자책하고 싶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그 500원을 꼭 쥐고 계십시오. 자기가 열심히 한 거는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. 아, 또 이런 것도 막 멋있고로 뭐 금반지를 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됐겠는데 꼭 예 똥방구 500원 약간 요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. 주인이 얘기를 하고 TV를 틀어놓고 예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게 소리가 좀 크다고 해가지고 개가 잠을 못 잔다, 개를 예민하게 키운 겁니다. 저희 개는 뭐 도둑이 와가지고 막 냉장고 문만 열지 않는 이상은 도둑이 왔다 간지도 모른다. 저는 도둑이 실수로 진짜 냉장고 문만 열지 않으면은 개 밥통 있는 그 팬트리 문만 열지 않으면은 우리 개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른다. 혹시 또 뭐 비닐봉지 소리를 갑자기 바보같이 낸다든지 이러지 않으면은 도둑이 왔다 가도 모른다. 우리 개는 천지도 모르고 자고 있다가 혹시나 알게 됐다 하면은 이제 꼬리나 흔들고 앉아 있겠지. 어, 아저씨 우리 집 어떻게 왔어? 아, 이 손님이 왔으면 말을 해야지 하면서 막, 그럼 내가 꼬리 흔들어 줬을 텐데 하면서 막 이제 꼬리 흔들고 앉아 있습니다. 흰킁킁님이 도둑이 산책까지 하면은 뭉치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바로는 안 따라가지. 이제 하네스 있는 데를 가르치겠지. 하네스 있는 데로 가가지고 나 이거 차야 나갈 수 있어 하겠지. 이제 하시란 거는 따라 나갑니다. 아, 강병학님이 에비님 대학 편입 준비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. 응원해주세요. 강병학님, 제가 20대 때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놀고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일단 무작정 취업을 해가지고 적금을 넣자 해가지고 빠듯하게 돈을 모았었습니다. 그 푼 돈 모아가지고 뭐 하겠나 뭐 친구들은 이런 소리도 하긴 했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결혼 자금 됐거든요. 또 뭉치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하루에 3시간씩 자고 막 영상 편집하고 막 어떤 겁나 빡세게 했거든요. 그게 지금이 됐습니다. 그때는 힘든데 이게 다시 하라 하면은 아 못할 것 같을 정도로 지금 진지한 얘기하는데 못할 것처럼 힘들었던 시기긴 한데 다시 돌아가면 지금의 이 행복을 또 느끼고 싶어서 또 똑같이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내하고 계시는 거다 생각하시고 지금 미래의 강병학 씨가 지금의 강병학 씨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엄청 큰 소리로 인터스텔라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저도 그때 엄청 힘들었지만 지금의 이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똑같이 하지 않을까. 물론 그 인내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인내하는 본인의 그 삶의 태도가 습관이 결국 본인을 엄청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거든요. 그 정도 큰 그릇이 되면은 누가 됐든 간에 주워갑니다. 쓸만한 놈이거든요. 그거는. 아 그렇지. 알리오님이 그런 말이 있어요. 오늘 날을 위해 지난 날이 존재했구나 하는 어느 날이 온다고요. 지금 여러분들은 성공의 한 줄을 적기 위해 가지고 서사를 적고 있다 생각하십시오. 그냥 성공하면 사람 멋없다 이가. 막 모진 풍파를 겪고 막 씨 딸딸이 그 슬리퍼 다 터진 거 신고 다니면서 막 연필 그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그 연습장을 빼곡하게 그 적어가지고 예 결국 시험에 탁 붙고 막 이라면은 멋있는 드라마가 된다 이가. 아무튼 뭐 그런 서사를 적고 있다.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